원래 항문 쪽에 보면은 항상 고래충이 있어요. 둥글둥글 말려 있잖아요. 아주 얌전하게 있잖아요. 우리가 조심해야 될 고래충은 어떤 고래충이냐면 구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천공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예.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있는 걸 끊어줘. 됐어.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. 이제 떨려 나올 거예요. 떨려 나올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식도와 아가미와 장기가 다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. 따로 빼서 알탕 끓여 드시면 되겠죠. 자, 여기도 보면은 지금 고래충이 있어.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똘똘 말려 있잖아 지금. 자, 얌전한 고래충. 그 얘 알 속에 들어가진 않아. 겉에만 항상. 아, 이거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이따가. 뭐야? 잠깐만. 뭐야? 얘 고래충들이 이 다 여기 엉겨 붙어 있어 지금. 얘들이 얘는 사고 파고들 만큼의 그런 그 기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쥐죽은듯이 서로 간에 뭉쳐서 이게 꼭 안고 이렇게 있는 거지. 같이 죽는 거지 이러면서. 이렇게 돼 있잖아. 지금 한 마리 풀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? 예, 살아있어, 다. 살아있네. 여기도 지금 보면요. 야, 엄청나게 많아. 우와, 이거 봐요. 두 마리. 세 마리. 우와, 뭐 엄청 많아요, 지금 보면은. 한풀 벗겨내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 이거? 예. 지금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요. 지금 하다가 말. 그 고래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게요. 죽은 생선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서 회 떠먹어도 되냐는 건데 보통은 내장에 기생하던 고래층이 숙주가 죽으면서 근육으로 파고든다고 알려졌죠. 그런데 이 고래층에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단시간에 쉽게 못 파고들어요. 이 내장에 있던 고래충이 근육으로 파고드는 것을 이 근육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100마리의 고래충이 들어있으면 그 중에서 약 1%에서 5% 정도 되는 소수 개체만이 이 근육으로 파고듭니다. 그것도 고래충이 그 근육이 잘 파고드는 그 타입이 있어요. 고래충도 종류가 여러 타입이 있는데 뭐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고 아, 내 눈! 아! C타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참돔에서 발견된 이 고래충은 B타입이죠. 이 B타입은 순둥입니다. 이 골뱅이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잖아요. 이런 고래충은 이제 뭐 숙주가 죽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이 살을 잘 안 파고들어요. 그리고 A형 같은 경우는 약간 악랄한 놈인데 그 놈들은 이렇게 돌도 말지 않고 좀 길쭉하게 뭐 굉장히 이렇게 활력있게 움직입니다.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파고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B형이 잘 파고들지 않는, 아예 안 파고드는 건 아니에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내장을 보면은 주로 이제 고래충이 항문 쪽에 이렇게 몰려있거든요. 이렇게 실타래처럼, 막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는데,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따가 살을 이제 포로 뜨면서 봐야겠지만은, 거의 파고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자연산은 늘 조심해야죠. 현장에서 내장을 제거하지 않았으면, 반드시 포로 뜰 때 이 고래충이 파고들었는지 요 뱃살 그 이쪽 가까운 쪽 부위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고래충이 무조건 살로 파고들지 않는다라는 점과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근육에 파고들지 않는다.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회를 먹고 고래충에 감염될 확률 주로 이제 여름철이죠. 회가 많이 물러졌을 때 또 고등어처럼 원래 살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어종들은 잘 파고들어요.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렇게 경과된 횟감은 파고들어서 확률이 높겠죠. 이렇게 돔어종처럼 크고 또 육질이 단단한 어종들은 파고들 확률이 좀 적죠. 그러면 고래충의 선도와 생선의 선도는 비례한다고 봐야 되나? 그렇죠. 예. 숙주가 죽은 지 오래 지났으면 이 고래충 역시 시들시들합니다. 이미 죽어 있거나 한데
이 고래충 보니까 지금 원래 좀 기력이 없고 시들시들 하잖아요. 근데 살아 있어요. 그렇다는 것은 이 숙주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. 예, 지금 이게 한 3, 4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이건 놔두고. 안 튀겨 아, 먹어봅니까? 안 먹어. 왜 먹어?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. 자. 사실 고래충은요, 구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우리가 먹는 이 구충제, 그러니까 알벤다졸이죠. 이것은 저 민물고기에서 나는 그 간디스토마를 비롯해서 해충, 천충, 요충, 십이지장충 같은 이런 충들을 박멸하기 위한 약이지, 이 바다 기생충에는 잘 듣지가 않아요. 물론 지속적인 복용을 하게 된다면 약발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바다 기생충에게 직접적이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약을 복용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고래충이 산 채로 우리 입에 들어갔을 확률을 계산하면요. 사실 이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확률보다 같거나 그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먹는 생선의 90% 이상이 양식이죠. 이 양식 활어는 고래충 생활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, 해집하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수년 동안 양식 활어를 하루에 뭐 300마리씩 이렇게 손질해 봤지만 그 기생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. 진짜 뭐한 번에서 두번 어쩌다가 감염이 된 경우인데 그 극히 드문 확률을 제하고는요. 사실상 양식 활어에서 기생충이 있을 확률은 드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나머지 자연산의 문제인데 이것도 극히 우리 입에 들어올 확률이 적은 게 일단은 자연산 활어라 하더라도요. 산 상태에서 손질이 되죠. 보통 이 고래충은 내장에 기생하기 때문에 손질 과정에서 함께 제거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싱싱한 회를 먹을 때 감염이 될 확률은 크게 적고요. 만에 하나, 이 도마 하나로 손질도 하고 포도 뜨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장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약간 비위생적인 곳은 칼이나 도마를 통해서 이 고래충이 묻어서 옮겨질 확률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생선을 떠먹었을 경우인데 이건 낚시꾼들 조심해야죠. 예, 뭐 고등어나 붕장어, 진오래미가 대표적인데요. 가끔 이제 도움 요정도 있지만은 한참 낚시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면은 잡은 고기를 아이스박스에다가 내팽개 쳐두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한 3, 4시간 정도, 4, 5시간 정도 지나서 회를 떠먹곤 하는데 그럴 때 걸리곤 하죠. 예,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또 포로 뜨고 또 얇게 써는 과정에서 또 절단이 됩니다. 그러면 고래충은 바로 죽어버리죠. 하지만 그 확률을 뚫고 좀 두껍게 썰었다고 쳐요. 그래서 고래충 한 마리가 온전히 살아서 입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을 때또 우리가 또 씹잖아요. 여기서도 또 살아남아서 들어갔다고 칩시다. 그런 극악한 확률을 뚫고 산채로 들어갔을 때그 확률이 저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그 교통사고가 나는 확률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죠. 하지만은 확률이 낮은 것이지 0%는 아닙니다. 예. 0.01%라도 4개 걸리면은 그건 100%가 될수 있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적은 확률이라도 1년에 한몇건 정도는 고래충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랬을 때, 이 고래충이 산채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일부 활력이 좀 저하된 애들은요, 위 벽에 이렇게 붙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위산에 녹아서 그냥 소화되고 맙니다. 단백질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. 나머지는 위 벽에 찰싹 달라붙습니다. 왜? 위산을 최대한 피하고 여기서 이제 살려는 본능에 왜냐면 이제 자기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숙주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. 왜냐면 고래충은 인간의 몸속에서 기생할 수 없으니까. 그럼 결국에는 탈출밖에 없겠죠. 탈출하기 위해서 위벽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, 막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회를 먹고 나서 4, 5시간 정도 경과됐을 때, 그 명치 이 부근 쿡쿡 찌르는 극심한 통증이 소반된다. 그러면 고래충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. 그랬을 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서 내시경. 내시경을 통해서 적출해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나쁘면요. 위장을 뚫고 나가려다 하다 보니까 이 천공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뭐 천공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. 회를 먹고 나서 아프면 빨리 병원 가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. 모름지기 회는 위생이 검증된 그런 곳에서 드시고요. 예, 뭐 고래충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예, 우리가 회를 조금 더 위생적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고래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
이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